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. 어제 저녁에 예, 외식을 해가지고 고기를 아주 든든하게 먹어서 오늘은 아침은 간단하게 요 포테이토 에그 햄야채 샌드위치 뚱두이치 두꺼운 거에다가 예, 집에서 타온 라떼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조금 넘었습니다. 네. 9시 조금 넘었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네, 아주 또 자비 없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. 이거. 이렇게 한 쌍인 것 같은데 네. 햄치즈에다가 햄야채에다가 포테이토 에그 가보겠습니다. 어제는 저희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일찍 퇴근하니까 아내가 집안 청소 및 정리를 거의 뭐 어제 한 3-4시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필요 없는 물건들 그런 거 버릴 것들 다 챙겨갖고 다 빼놓고 예. 싹 해놓고 저녁에 예. 가족끼리 이제 돼지갈비 먹으러 나왔는데 정리도 딱 해놓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맛있는 고기도 딱 먹고 예. 하니까 예. 뭔가 정말 새해 복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. 어제 기분 좋게 외식하고 왔습니다. 동네 갈비집인데 직원분들이 다들 이제 친절하게 해주시고 고기도 맛있게 구워주시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새해 인사도 다들 아낌없이 해주셔가지고 네. 정말 네. 복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. 고기 먹고 거기가 옆에 카페랑 같이 하는 곳이랑 바로 옆으로 이제 카페로 가서 커피도 한잔 먹고 모처럼 자동차 고칠 때 며칠 쉬었지 않습니까? 그때 또 조금 여유롭게 모처럼 예. 시간 좀 보냈었는데 어제도 또 약간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여유로운 시간을 따로 막 이렇게 일을 빼가면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해서 뭐 연차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일 빠지면 그냥 그날로 그냥 돈 까시는 거기 때문에 여유를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유를 낼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해야 됩니다. 운전직 하시는 분들도 제 유튜브 영상 그래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가끔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좀 보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
정말 있지 않습니까? 운전일 하면은 화장실 가고 싶어도 제때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가야 된다. 화장실 보일 때 가야 된다. 그런 것처럼 쉬는 것도 쉴 수 있을 때 어떤 잠깐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네, 그래야 됩니다. 어제도 일찍 끝나가지고 은행을 한번 가야 돼서 겨루고 있었는데 왜냐 은행이 4시 전에 끝나니까 네, 어제 그래도 좀 일찍 끝나서 은행 갔다가 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챙길 것들 챙기고 할 것들 하고 예. 퇴근해서 됐습니다. 저는 바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진짜 내 주변도 돌아보기 힘들고 나 스스로가 여유를 갖기가 힘들 정도로 그냥 마냥 그냥 열심히 바쁘게만 살았었는데 물론 그럴 때는 이제 바쁘게 할 때는 좋은데 하다 보면 그냥 어제 아내랑 얘기했었던 것처럼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뭔가 체력이 딸릴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간에 한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은 아무리 바빠도 중간중간 그래도 내가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고 못한 것들 잠깐의 쌈나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이 잠깐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바빠도 주어진 일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나한테 좀 한계일 수가 있다 힘들 수도 있겠다 했던 하는 것들도 다 하나씩 계획하면서 하면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제 청소 정리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집안 청소하고 전 아내한테 고마운 게 아내가 조금 기분이 좀 그렇구나 그러면 여지없이 청소를 합니다. 청소하고 정리하고 버리고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그러면 저도 뭐 청소 정리를 그래도 해봤으니까 청소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뭔가 기분이 좋고 그 청소 정리하면서 뭔가 나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정리를 해보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청소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해보게 되고 이 물건에 쓰임새가 있었나 나의 과거를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아 이 물건이 언제 샀는데 이때 내가 어땠어서 안 썼었구나 이제 보내줘야겠다 이를테면 그런 것들처럼 아무리 바빠도 이제 비워낼 거 비워내고 중간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해나가면 오히려 바쁜 사람들이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제가 바쁘나 바쁘기 때문에 뭐 일종의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결코 합리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바쁘게 살면은 뭔가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야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게 좋은 쪽으로 발현돼서 그냥 내가 하루하루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바쁘고 그러면 어떤 좋은 의미의 어떤 야심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하고 있고
매일매일 달리고 있고 조금씩 하나씩 잃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. 샌드위치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